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1W는 15 태풍 덴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992 헥토파스칼로 최대 풍속이 초속 23m, 시간당 83km로 서북서쪽으로 시간당 19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26일 오후 3시에는 괌 북서쪽 약 1,090km 해상, 27일 오후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에 도착하고 28일과 29일에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530km 근처까지 도달하면서 일본 열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25일 16호 태풍 민들레를 살펴보면 24일 금요일보다 상당히 동쪽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현재는 강풍의 세기가 초속 27m, 시속 97km이며 빠르게 발달하여 29일에는 초속 53m, 시속 191km에 달할 정도로 강하게 발달하는 태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풍 진로는 빠르게 북동쪽으로 꺾어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모습입니다. 슈퍼 태풍급으로 세력은 발달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일본 본토에는 상륙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면 아직은 중심부에 태풍의 눈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틀 이내에는 눈이 뚜렷하게 보이는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기상청들의 공통적인 예측은 이번에는 단독으로 이동하는 태풍이어서 대부분의 기상청이 보는 경로는 거의 같습니다. 14호 태풍 찬투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 세계 기상청들의 예측들이 거의 비슷한 예측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9월 29일이 지나면서 동쪽으로 살짝 꺾는 모습이 예측되기는 합니다만 아직 이동 반경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로상으로는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기상청의 예보를 살펴보면 일본과 거의 비슷합니다. 편서풍이 불어오는 위도를 넘어서면 급격히 동편화되어서 북동으로 꺾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기상청에서는 중심기압이 최저 910헥토파스칼에 바람속도는 초속 55m에 달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의 예상 경로도 역시 일본 아래에서 북동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3일 이내에 최대 강도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때 강도는 130노트로 슈퍼 태풍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초대형 슈퍼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슈퍼 태풍의 상황 하에서 그런 세력을 유지할 때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태풍이 바다에 머물지 않고 어떤 국가이든 상륙을 하게 되면 그 국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바다에 그대로 있으면서 스쳐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태풍 예상 이동 경로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으므로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16호 민들레의 이름은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